어, 안녕하세요. 우리 강남 강북, 우리 사역자들 또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또 오늘도 목요 사역자 조장 이 훈련 속에서 또 그리스의 절대 제자로 또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목요 사역자 조장 이 훈련 속으로 인도받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붙잡고 또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들 통하여서 각 지역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저와 또 말씀 받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고 추방되가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받고, 또 우리 귀한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우리 8장, 우리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8장 31절에서 우리 32절 말씀 다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제자 치유 우리 아홉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이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사역자 현장에서 우리 사명자를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그 사명자를 사역자로 또 그리소의 절대 제자로 세우기 위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죠. 가장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우리 구원의 길인데 이 구원의 길 속에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 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구원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우리 체험하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지요. 우리 모든 사육자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또 간절한 마음 또 절박한 마음 가장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1분 또 3분 5분 구원의 길을 나를 향해서 또 현장을 향해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가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사회자분들이 이 구원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가 두 번째 함께 나눴던 말씀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면 전도 대상자나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을 받고 나서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을 하기 원하시죠.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는 그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그 이유,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 운동을 할때 그 상대방이 어, 영혼과 또 마음과 생각과 삶의 치유를 받고요. 또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뭐든지 혼동, 공허, 흑암 속에 있지만 말씀 운동 속에 영적인 무질서가 질서를 찾기 시작하죠. 마, 그런 이유들 속에서 우리가 한전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 사역자의 자세 속에 영적 유모의 자세를 갖추라는 이런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 운동할 때 운용할 때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할때 어, 서론에는 복음을 각인시키고요. 서론에는 다시, 왜 복음을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그 복음을 각인시키기 원하시고 또 본론 속에서는 말씀을 각인시키기 원하시고 결론에서는 전도를 각인시키길 원하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어, 복음과 말씀만 각인시키고 끝나면 뭐 일반 교회 성경공부와 똑같은데 이 말씀운동이 전도운동으로 가는 키가 뭐냐면 날마다 결론 속에 전도대상자를 향해서 우리가 같이 구원의 길도 써보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 전도가 전도의 가슴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그것은 사역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 3 오늘의 제자 3 우리 오늘의 제자죠. 어3 오늘의 제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강단 말씀에 이 강단 말씀에 제자를 말하는데 결국 3 오늘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3 오늘 속에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이요. 삶 오늘 속에 있다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사명자를 사역자로 제자로 세우기 위한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치유예요. 치유 메시지를 함께 나눌 텐데 이 치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음이 메시지를 들 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마음이 아플 수 있거든요. 이 치유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교정이고 또 영적으로 수술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 시작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빨을 교정만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아프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아프지만 나중을 봤을 때 발은 이가 되는 것처럼 꼭 필요한 과정이겠죠. 또 우리가 어디가 아플 때는 수술을 하는데 수술할 때도 뭐 마취하면서 뭐 살을 도려내거나 여러 가지 아픈 부분들이 있지만 그 수술을 하고 나면 새살이 뭐 돋고 다시 아물고 치유되는 것처럼 이 치유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교정하고 치유한다는 이런 수술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서 더 나은 또 사역자로서 반드시 중요한 치유되어야 될 부분들을 또 치유되어지면서 절대 제자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문제 치유예요 첫 번째는 문제 치유인데 어 문제 치유의 말씀은 우리 노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오늘 아홉 가지 치유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정말 제자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메시지고요. 치유받아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우리 메시지를 볼 텐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절들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찾으신 후에 같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찾을 때는요. 잠시 스톱해서 멈추고 성경 말씀을 찾고 나면 다시 플레이해서 들으시면 되거든요. 우리 노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 치유 속에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노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문제 치유 속에 어떠한 부분이 있으면 이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하냐면 가장 중요한 게 문제를 보는 눈이에요. 이 무, 문제를 보는 눈을 정확하게 열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문제를 보는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안경을, 다른 안경이 아니라 복음의 안경을 쓰라는 말, 말씀이죠. 왜 우리가 안경을 쓸때 뭐 빨간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또 만약에 노란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안경을 쓰면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거든요. 복음의 안경을 쓴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문제는 문제를 볼때 당연한 것이다. 또 문제를 볼때 필요한 것이다. 필연이고 요를 다른 말로 는필 요라고 말할 수 있죠. 또 문제를 볼때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보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당연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에 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문제가 올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서 문제가 막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도 문제가 올수 있고 근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만 주시고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도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힘도 주셔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문제 속에, 아, 당연히 오는 거구나. 그렇지만, 피할 길이 하나님 은 반드시 준비하셨을 거라는 그 문제 보는 눈이 필요하고요. 또, 필요, 필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 속에, 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나의 믿음을 아, 갱신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주셨구나. 라는 것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는 거예요.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 문제를 통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갱신시킨다는 그 필연처럼 문제를 받아들인다면 완전 문제는 다르게 보이거든요. 또 문제 속에 절대적인 절대적인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숨겨, 놓, 숨겨 놓으신 거죠. 또 하나님은 문제 속에 숨은 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숨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요, 어,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기도 돼요. 어, 저는 어, 이렇게 복음을 알기 전에 어떤 문제가 저에게 왔냐면, 뭐 도미노 피자에서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그 배달 사고가 이제 오토바이 사고가 일어나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복음 속으로 들어왔거든요. 저에게는 그 오토바이 사고가 엄청난 문제였지만 그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고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거든요. 또이 복음 속에서 잘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이렇게 교육자가 되기 이전에 어떤 문제가 왔냐면 집에 불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불이 집에 불이 났다는 것은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완전히 망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또 저의 인생에 전환점이 오기 시작했고요. 또 결혼하기 전에 또 올림픽대로에서 차가 막두 바퀴 돌아가는 큰 사고가 났는데 그때 참 감사하게 몸이 하나도 다치지 않았지만 그 사고를 통해서 문제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라는 것이 하나님의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은 악이었지만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선한 계획으로 바꿔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것을 바꾸셨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유에게 주는 문제는요 반드시 당연적이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계획이 그 안에 숨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문제 속에 세 가지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세 가지의 고백을 하길 원하시는데 어떤 고백을 하길 원하시니까 가장 먼저는요, 그리스도가 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원하세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풀어달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는 그 고백을 하길 원하시고 또 무엇을 고백하기 원하시면 미리 감사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니까 미리 감사하는 고백을 하기 원하세요. 뭐 세상 사람도 문제가 해결되면 아 감사하다라고 말을 할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 앞에 해결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무엇을 하게되냐면 불신앙이 아닌 문제 속에서 불신앙이 아닌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 분들이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오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대상자들도 많은 문제 속에 있지만 그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고 날마다 이세 가지의 고백 속에서 문제를 치유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갈등치유. 두 번째는 우리 갈등치유인데 갈등치유의 말씀은 히브리서 우리 십이장 일절에서 이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12장 우리 1절에서 1절 말씀. 우리 이번 원단 말씀, 우리 결론 때 주신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찾아서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갈등들이 있을 수 있냐면 어이 갈등이라는 것은 완전히 꼬여서 풀수 없는 상태를 말한대요. 뭐 친척들이 친척들과 종교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냐면 교회에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또 이런 저런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뭐 남전 남전도회 여전도회처럼 친구들이 모였을 때 함께 같이 잘 있다가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갈등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그 갈등들을 돌파하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처럼 우리가 갈등을 통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바라볼 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 그리스도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그 갈등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창세기 22장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갈등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 갈등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있는데 갑자기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는 그 말씀을 하셨죠.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그 말씀을 들을 때요. 뭐 어마어마하게 갈등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백세해 주셨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많은 갈등들이 일어났겠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갈등을 통과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면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고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모리아의 산으로 갔다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많은 갈등들 속에서 그 갈등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그 갈등을 통과할 수 있어요. 또 갈등을 무엇으로 통과할 수 있냐면 믿음. 우리가 믿음을 붙잡을 때 믿음이 있을 때 통과할 수 있는 거죠. 데이 믿음이요, 우리 노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결국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단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그 속에 계속 반복해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녹취하고 반복해서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왜 콩나무에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그냥 다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어떠한 갈등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또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는요. 어, 나 혼자 어, 혼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나 혼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나 교육자나 또 지역의 사역자를 찾아가서 어, 그 상담을 요청할 때요 또 중요한 또 응답을 받을 수 있,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5층에 제 컴퓨터가 모니터가요 계속 깜빡깜빡거리거든요.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이제 꺼졌다가 켜지고, 꺼졌다가 켜지고. 근데 만약에 그런 이제 갈등 속에서요, 저 혼자 그냥 끙끙 알면요, 그냥 평생 동안 그 모니터는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 것을 참아가면서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 컴퓨터 잘하시는 전문가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상담을 요청하면, 아, 이건 어떤 문제예요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러면 이제 깜빡깜빡 하는 것이 없이 뛰어 넘어서 갈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있는 갈등이 어떻게 보면, 어, 내가 가졌을 때는 커 보이지만 교육자나 사역자들이 봤을 때는 벌써 뛰어 넘은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 사역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좋은, 조언, 어, 조언을 듣기 시작하겠죠. 우리 요한복음, 요한복음 우리 3장, 우리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니고데모가요, 늘 갈등이 있었어요. 아, 나는 예수님이 그릴 쏜거 맞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꾸만 보는 시선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맞는데 사람들은 아닌 것 같네? 하면서 예수님을 찾으러 갔는데, 예수님을 배로 갔는데, 언제 가냐면, 밤중에 갔다고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갈등 속에서, 예수님이요 중요한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삼장 십육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니고데모가 있는 갈등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요. 예수님은 그 갈등 속에서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을 가지고 사역자나 교육자를 찾아가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더 절대 계획을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어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갈등 치유 속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갈등을 뛰어넘는 우리 귀한 사역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 치유예요. 세 번째는 사명 치유인데 사명 치유의 말씀은 요한복음 1오장1육절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십오장 우리 십육절 말씀을 또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합독하도록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사명 치유 속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가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뭐 어떤 뭐 대통령이 갑자기 나를 우리를 불러서 무슨 자리를 진다라고 할 때는요. 나름대로 되게 뿌듯할 거예요. 그죠 그처럼 대통령이 불러도 그렇게 뿌듯하고 정체성을 갖는데, 우리를 누가 불렀다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요. 택하여 세울, 세울 것이다라고 아니고, 세운 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사명 치유 속에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게 뭐냐면 청명과 또 소명과 사명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청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 명령을 말하죠. 하나님의 이 하늘의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보고마가 세계 보고마가 어떻게 보면, 천명이죠. 그 세계보고마 속에 2, 3, 7 나라 보고마가 있고, 또 치유사역들이 있으며, 또 랩넌트들을 서미스로 세워나가는 랩넌트 운동들이 이 세계보고마 안에 담겨져 있겠죠. 그 속에서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소명 속에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게 주신 미션을 말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세계복음 하나님의 천명인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저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죠.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저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예원교회 안에서 교육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지금은 강남, 강북, 대교구 또 대교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미션을 저에게 주시 기 시작한 거죠. 어 제가 예전에 어떤 한레런트가 이제, 팀사역 보고서를 써야 된다고, 저기, 이제, 팀사역을 받으러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 너 꿈이 뭐냐, 너, 너가 앞으로 비전을 붙잡고 있는 부분이 뭐냐 물어봤더니, 웹툰 작가가 되는 게 꿈이래요. 웹툰 작가라는 게 만화 그, 어, 작가를 말하는데, 그 말을 딱 들을 때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냐면,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났거든요.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가 웹툰으로 나왔던 영화인데요. 그뭐 너무 스토리가 탄탄하니까 영화까지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요. 맨 처음에 뭐 죽으면 모든 사람들은 49일 동안 뭐 저승에서 뭐 9개의 간문을 통과한다 통과하면 통과해서 다 되면 환생한다 이렇게 문구가 막 나오거든요. 그거를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요. 그게 진실이 아닌데 그거를 눈으로 보는 순간 그거에 영향받기 시작하거든요 신과 함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함께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49일 동안 귀신과 함께 사는 것을 스토리로 만든 영화죠 제가 그 랩몬트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 너가 정말 웹툰 작가가 되는 게 꿈이라면 그 그림을 그리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너의 그 만화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수 있다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이다. 그렇게 팀 사역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어, 천명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미션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 미션을 붙잡고 우리가 지역 현장 속에서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시작하는 거죠그 그래서 우리가 이사명치우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자세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가 뭐냐면 가장 먼저는 요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만 있어라. 우리 요한복음 우리 15장 우리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요 붙어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사명치유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만 가라 따라만 우리 가라인데 따라만 가라는 것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는 것처럼 우리가 사명 치유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붙어만 있으면 되고 따라가 따라만 가면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요 이게 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붙어서만 가면 되는데 말씀 속에 붙고 말씀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요 붙어 있다가도요 내가 할수 있어 하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 나오게 되는 순간 이제 장작불 장작 물의 장자처럼 이제 태워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될 자세가 뭐냐면 말씀 속에 붙어서 가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또 우리가 사명치유 속에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세를 말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길 원하세요. 우리가 이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게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 분들이 청명과 소명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건. 그 사명 속에 어, 정말 붙어만 있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명이 치유받기를 예수그 글쓰음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기도치유예요. 네 번째는 우리 기도치유인데 어, 기도치유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우리 15장 7절 말씀인데 같이 또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어, 우리 기도 치유 속에 가장 중요한 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중원부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중원 부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언약 기도를 하길 원하시죠. 그 기도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행위, 어떤 행위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중요해요. 우리가 막 40일 금식했다, 뭐 산에 가서 기도했다, 그런 행위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 치유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 말씀을 말씀에 기도화를 하기를 원하세요. 말씀에 이 기도화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 강단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문을 쓰기 시작한 거죠. 먼저는 기도문을 좋은 기도문들을 내가 읽기 시작하고요. 그 기도문들을 내가 읽기 시작하면 내가 써보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문을 하나씩 하나씩 써다 보면 그 기도문 속에서 하나님은 평생의 작품을 남기기 시작하죠. 기도 치유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기도를 내가 써보는 거 하나씩 하나씩 써보면서 기도가 치유되어지기를 원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기도를 함께 할수 있는 기도팀. 기도팀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 마처럼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팀이 있을 때더 힘을 발휘할 수 있죠. 또 사도행전 우리 1장 14절 말씀에 120명의 제자들이요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 내가 먼저 중원부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언약기도로 치유받기 원하시고 또 말씀을 기도화시키기 원하시고 그 기도화시키는 기도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그냥 모든 성자분들이 이런 기도가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포롬 치유다섯 번째는 우리 포롬 치유인데 우리 포롬 치유는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 42절 말씀에 사도행전 우리 2장 42절 말씀에 어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이라 어, 포럼 치우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썼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포럼을 하기를 원하신대요. 그 함께 포럼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포럼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는 나하고 나하고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있냐는 거예요. 나하고 나눈다는 것은 뭐냐면 평상시에 평상시에 어, 자신과의 포럼을 말하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포럼은요. 뭐 얼마든지 숨기고 잘할수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말씀 붙잡고 그냥 그거 얘기할 수 있는데요. 평상시에 나 스스로 있을 때, 스스로 있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냐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내가 혼자 있을 때 그것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데 그것이 내가 심은 대로, 또 내가 믿는 대로, 또 내가 인정한 대로 되어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과의 포럼 이전에 자신과 나 스스로의 포럼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을 내가 믿는 대로 인정한 대로 심는 대로 그것이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포럼들이 뭐냐면 포럼 치유 속에요 세 가지 우리가 중요한 포럼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세 가지 포럼 치유가 뭐냐면 말씀 포럼이고 우리가 기도 포럼이고 전도 포럼을 말하지요. 이세 가지의 포럼을 말하는데 우리는 늘 언제나 붙잡은 말씀을 포럼을 해요. 또 이런 기도 제목들을 내기 시작하고요. 또 전도 대상자가 누구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포럼들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럼은 뭐냐면요. 내가 붙잡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삶 속에 이렇게 성취시켰다라는 포럼을 하기 원하시고요. 또, 기도 포럼 속에 기도 제목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아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포럼을 또 하기 원하시고요. 또,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자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천했다. 아 내가 일주일 동안 살때 이렇게 실천했고, 되어지는 전도 속으로 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포럼을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늘 붙잡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된 말씀으로 보고요. 기도 제목만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또 포럼하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포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를 이렇게 실천했다라는 포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역자 모임도 하고 또 우리 사람인 모임도 하고 또 우리 목교 사역자 조장이 끝나고 나면 또 어떤 지역들은 함께 포럼도 하는데요. 그런데 포럼 속에 오늘 붙잡은 말씀도 포럼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 일주일 동안 내가 지난 이런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포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요 이러한 세 가지 포럼을 할수 있는 포럼 팀 포럼 팀이 구성이 되어지면요 더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죠. 나하고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있고 또이 어, 사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들었을 때요 임만회를 누릴 수 있고 또 원니스를 누릴 수있거든요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이 포럼 치유 속에 평상시 나 자신에게 하는 그 포럼 속의 믿음을 고백하고요. 또세 가지 치유 속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묵상하면서. 또 그것을 포로하는 우리 귀한 사회자 시기를 예수 그리스 도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전도 치유예요. 여섯 번째는 우리 전도 치유인데 우리 전도 치유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우리 함께 또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전도 치유 속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어떠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한 사람의 전도 대상자 뒤에는요, 세 가지의... 배경이 숨겨져 있어요. 그세 가지의 배경을 두고 영적 싸움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세 가지의 배경이 뭐냐면 가장 먼저는요. 영적인 배경이 있겠죠. 영적인 배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의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것처럼 불신자가 아무리 착해도요. 그 영적인 배경이요. 너희의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는 말, 말씀하는 것처럼 결국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또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가문의 가정과 이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죠 가문과 가정의 배경은 뭐냐면 출애굽기 출애굽기 우리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가 저주를 받다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모든 가문의 배경요 우상 이 우상 숭배했던 이 배경을 가지고 있죠. 저희도 뭐3대만 올라가도 어, 무속 배경과 또 유교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처럼 가문의 배경 속에 반드시 오는 그런 재앙과 저주가 있기 시작하고요. 또 어떤 배경이냐면 지역 배경.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냐라는 그 지역 배경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색깔을 말하겠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 빌리뽀의 지역의 이 지역의 배경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종이 막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 지역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마포 용산, 또 은평 서대문, 또 강남, 또 성남 분당 모든 지역들이요. 신기하게 무속 배경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 가든지요. 무속 집들이 어, 많은 또 그런 지역의 특색들을 가지고 있죠. 그 뭐, 제일 무속 집들이 많은 곳이요. 우리 서대문 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 현장은 거기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또 우리 성남만 가도 그 성남 속에 어, 산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무속인들이 되려고 오는 산이 또그 성남 쪽에 있고요. 그처럼 지역마다 신기하게 오는 그 배경들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경주에 갔을 때요. 그 도시에, 경주 도시에 왕릉이 있었어요. 왕릉이. 그러니까 왕의 무덤들이죠. 그 무덤들이 있는데 귀신들이 결국 무덤사이들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왕릉이 있는 그 도시 마을에요. 한 예를 들어서 한150 가정이 있으면요, 80%가 무속인이었어요. 가정이 80%가 무속인 가정이었는데 무속인 가정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거의 다 이혼한 거죠. 거의 다살수 없이 이혼했기 때문에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키우고 있는 마을이었거든요. 그처럼 완전히 그 지역에 무속 배경들이 뭐...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요, 이 영적 배경과 가문의 배경과 지역 배경을 놓고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내용,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치유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결국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은. 창세기 우리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또 우리에게 능력도 주었거든요. 원래 인간은 행복하도록 창조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와서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유일한 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근데 그 그리스도가 만약에 부처면 우리가 부처를 믿겠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곱 가지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의 실천을 하길 원하세요. 전도의 실천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는요, 살리는 고민. 아, 우리가 이 불신자를 살리려고 하는 그 고민부터 시작해요. 아,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지? 라는 그 고민부터가요, 전도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 살리는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구원의 길을 또 선포하기 시작하고요. 선포했으면 그 사람이 시간표가 되면, 아, 이제 복음 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시간표가 된것 같은데도 내가 말을 안 하면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시간표가 될것 같으면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 그 사람이 복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개인 양육 속에서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제 세상까지, 제 생산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전도치유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어 한 사람을 놓고서 세 가지의 배경을 놓고서 영적 싸움 싸우고 전도의 내용을 가지고 또 날마다 실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으로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으로 축복합니다 일 번, 일곱 번째는 우리 성교치유예요 성교치유인데 이 성교치유는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이죠 우리 안디옥 교회가 우리 세워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25절에서 26절 말씀만 보면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일컬음을받게 되었더라. 아멘. 어, 성교치 유 속에요. 이 하나님은요. 신기하게 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의 말씀 보면요. 마가다라반 교회 얘기가 나와요. 이 마가다라반 교회가 보여 마가다라반 교회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요.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무슨 회의냐면 를 어, 사도행전 10장에 그 베드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그 안수, 세례를 주고 같이 밥을 먹은 거 가지고 네가 왜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고 밥까지 먹고 왔냐라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마가다라빵교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요 무엇을 뛰어넘지 못하냐면 이방인들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에 이 성교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바로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에서 30절 이 30절 말씀을 보면요 안디옥교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요. 마가다라빵 교회가 없어진 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마가다라빵 교회가 그대로 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초대를 옮기셔버린 거죠. 아, 너네 이제 더 이상 너네 가지고 내가 선교할 수 없다 그 마음을 딱 하나님이 먹으시고 마가다라빵에 있는 그 초대를요 안디옥 교회로 옮기시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 정말 선교를 보지 못하면요 뭐냅눈트때 선교를 보지 못하면요 결국 중직자 돼가지고 나중에 중직자 돼서 또교회 중요한 일을 할 때요 자꾸만 딴소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왜 딴소리를 할 수밖에 없냐면 담임 목사님이 선교를 나가는 것이 또 부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선교를 나가는 것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지출처럼 아 오늘도 뭐 선교 나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성교 가는 것을 막게 되기 시작하죠. 근데 성교는요, 지출이 아니라 영적인 수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요, 캠프를 담당하셔서 이제 모든 나라를 이제 캠프를 가시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캠프를 담당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을 이제 1년 동안 다니시잖아요. 다니시는데, 처음에 교인들이요 나갈 때마다 이 생각 때문에 자꾸만 비행기 값도 내야 되고 뭐뭐 뭐 캠프비도 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지치우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캠프 좀 그만 다니시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말딱 알아듣고 아 이제부터는 제가 제 사비로 다니겠습니다 하고 다니기 시작했대요. 다니기 시작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 교회요 목사님이 캠프를 회선교를 갔다 올 때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응답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응답으로 주신 거죠. 그때부터 이, 이 성도들의 눈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목사님한테 반대로 아, 언제 캠프 나가시냐, 고 언제 성교 나가시냐고, 하면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교를 붙잡을 때요, 마가다라 본 교회는 그게 없었는데요, 이 성교를 붙잡을 때, 안디옥교회 어떤 응 답을 주냐며 주의의 손이 주의 손이 함께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교를 붙잡을 때큰 무리가 큰 무리가 안디옥 교회로 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붕도 말하지만 또 질적인 붕도 말씀하고 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에만 경제에 축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성교를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 우리 대교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사역자분들이 뭐 제가 이제 뭐회외는 작년에 그 필리핀에 나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도와주셨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게그 대학 사역을 할때 이제 일본의 RTS에서 이제 교수 특강으로 이제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뭐 RTS, 일본 RTS 이제 그 특강을 처음 가는 거라서 이제 어떤 우리 그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제 세 명이서 갔는데요. 그때 참 감사하게 우리 대학 랩너트들 임원들 중앙 집분자들이 뭐 십시일 반 모아가지고요.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께 섬기는 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것같다가고 해서 그때 3만 5천 엔을, 일본 돈으로 3만 5천 엔을 주, 그 성교비로 저에게 가져왔거든요. 참 너무 랩런트들의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고요. 또 진짜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제가 그 성교비를 가지고요. 뭐 제가 막 속으로 뭐제 거로 간 것이 아니라 함께 갔던 목사님들이 다 개척교회, 파라에서는뭐 크게 쓰임을 받지만 개척교회 목사님에서 너무 어렵고요. 또한 분은 뭐 교회가 교회를 두고 계신 게 아니라 또 간사님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목사님들이었거든요. 제가 우리 집분자들이 준그성교비를 가지고 밤마다 우리 목사님들 뭐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 섬기고 또뭐 있으면 제가 그 돈으로 섬기면서 어, 3박 4일 동안 섬기는 자의 그 모습으로 있게 됐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런 성교비가 없다면 저도 막 눈치 보면서 아, 오늘은 누가 사지? 이런 눈치를 봤겠죠. 하나님은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그성교를 붙잡을 때 우리 지역 현장 속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보이고 또큰 무리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경제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회자분들이성교를 붙잡는 우리 귀한 사회자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덟 번째는 우리 경제 치유예요. 여덟 번째는 우리 경제 치유인데 이 경제 치유는 우리 이번 사람인 대회 때 주신 우리 신명기 팔장1팔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찾아서 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팔장1팔 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러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주실 거다가 아니라 주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제를 치유받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올바른 이 경제관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올바른 경제관을 갖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새는 세는 경제가 있거든. 요그 세는 경제를 찾기 시작해야 돼요. 그 어떤 불신자들은 거의 다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점치는데, 이 점치는데, 이 돈이 자꾸만 새기 시작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평생을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빠져들어가냐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열두 해 동안 혈육증 걸린 여인처럼 병으로 질병 속에 그 모든 벌었던 돈이요 다 병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가난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경제관 속에 자꾸만 새는 경제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거와 영적 싸움을 싸워서 그 새는 경제를 막기 시작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술, 담배 결국 술 먹는데 또 많은 경제들이 새기 시작하죠 그런 것들을 막기를 원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약하고 저축하면서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물질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또 우리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시면 올바른 헝금관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올바른 헝금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헝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11조, 또 주정헌금, 또 감사헌금, 성교, 건축, 또 절기헌금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헌금들을 내가 계획을 세워야지만 할수 있거든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지지난주에 창립 33주년 감사 우리 헌금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 속에 미리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만들어서 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절기 때마다 내가 미리미리 헌금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따라서 헌금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 말라기 말라기 3장 우 10절 말씀에 11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는 것은 뭐냐면 11조 하나님 앞에 1 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곡간을 채워 주시는 것을 시험해 보라고 말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 1조를 드리면요. 그 속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11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메뚜기의 때를 그만다고, 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메뚜기 때를 그만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농사를 막 줬는데요. 뭐 자식 농사를 지고 뭐 농사를 줬는데요.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먹으면요. 하나도 남지 않잖아요. 또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의 이 포도가 기한 전에 떨어지면 쓸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처럼 포도나무의 열매를 붙잡아 주시고 영적인 울타리를 쳐서 메뚜기의 때를 금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욥기를 보면 이 욥이요 동방의 가장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가 된 이유가 사단이 뭐라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울타리를 울타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메뚜기 때가 못 오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됐다고 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십일조를 할때메뚜기의 때를 금하고 또 포도나무가 열매가 떨어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게 원하냐면 고린도후서 우리 9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냥 모든 살자분들이 정말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고 또 헌금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헌금 봉투가 미리 미리 준비되기 시작해야 돼요. 저는 헌금 봉투를요, 그제차 안에도 두고, 제 가방 안에도 두고, 집에다 두고, 제 교육자 사무실에도 두고, 제가 손이 가는 모든 곳 속에 헌금 봉투가 다 조금씩 조금씩 다 있거든요. 왜냐하면 헌금을 내가 봉투가 있어야지만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경제 치유 속에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또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경제가 치유되기를 지 예수 그리스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제자치유입니다. 우리 제자치유인데 제자치유의 말씀은 오늘 함께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어, 내 말이 너에게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한 것처럼, 뭐 예전 성경에는 우리 참 제자라고 말했는데,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내 말이 너에게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치 속에 어떤 제자가 되길 원하면, 말씀 제자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무엇을 자꾸만 따라가냐면, 상을 따라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현실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여론의 그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감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어떤 상태 속에 있냐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빈배 인생 흑암과 공허와 어, 혼돈 속에서 자꾸만 그 속에서 있는 빈뱅 생이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길 원하시죠. 제가 대학생 때 훈련 받을 때요,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탄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타는 제자가 되길 원하시고 또 어떤 제자가 원하시면 제자가 되길 원하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전도자의 우리 보호자 또 전도자의 동력자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길 원하시고요. 또 어떤 우리가 제자가 되길 원하시면 어, 우리 디모데우소 디모데우소 우리 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어떤 제자가 나오냐면 오네시모로 오네시모로 나는 이 제자가 나오는데요. 이 제자는요 어, 아시아의 모든 제자들은 다 떠나갔지만 바울과 끝까지 남은 자였어요. 끝까지 바울과 이 전도 운동 속에 끝까지 남은 자가 오네시몬었어요. 또 어떤 제자가 있냐면 우리 골로새서 4장 우리 10절 말씀에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라는 이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는요 어, 끝까지 바울과 감옥까지 함께 간 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감옥, 바울이 딱 잡혀갔을 때다 도망쳤지만 이 아리스 그다고은요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그 감옥까지 함께 들어갔던 제자가 아리스다고 했어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제자 치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말씀제자가 돼서 그래서 여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또 끝까지 함께하고 또 함께 또 가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문제와 갈등과 또 사명과 또 기도와 포럼과 전도와 선교 경제 또 제자 치유까지 응답받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시기도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